도심 약국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면 적어도 30분 넘게 줄을 서야 합니다. 계약에 대비해 미리 마스크를 사두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행렬도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래도 엄마가 조금 뛰는 게 낫지. 애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서는 모양새도 너무 안 좋고. 좀 불편하긴 해요. 왜 여기 나와서 다 기다리고 서야 돼.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소형 마스크는 더 구하기 힘듭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다음 달 6일 개학에 대비 마스크 100만 장을 추가 구입합니다. 경남의 학생과 교직원은 47만여 명. 이들 모두에게 하루 한 장씩 마스크를 나눠줬을 때 이틀치 분량에 불과합니다. 학생용 공적 마스크는 학교에서 직접 공급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개학 후 학생용 공적 마스크는 학교에 직접 공급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배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휴업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자발적인 방역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고3 대입 수험생을 위한 경남 대입 정보센터 온라인 이용과 전화 상담을 강화해 수험생의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7,100여 명에 이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 학생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력 확보와 방역 활동도 강화합니다. 또 추경 예산 250억 원을 긴급 편성해 개학 전에 방역 체계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